컴퍼니라는 단어가 있죠. 컴퍼니, 기업, 회사, 단체. 뭐가 됐든 하나의 이름으로 아우르며 주로 경제적인 관계로 엮이고 속한 동질 집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영어 단어 컴퍼니의 어원은 라틴어 꿈, 빠네입니다. 꿈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빠네는 빵. 함께 빵을 나누다. 그러니까 컴퍼니는 함께 빵을 나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뭐 콩 한 개도 나눠 먹는다는 옛말도 있는데 인심이 옛날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족이나 동료들은 물론이고 하물며 지나가던 사람하고도 뭐 하나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아주 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의 이익 집단에 속해 있으니 나눌 수 있기도 하겠지만은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1인분을 쪼개 작은 기쁨을 분배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타인에 대한 연민이 존재하는 공간은 이름도 없고 경계선이 그어져 있지 않아도 또 다른 차원의 컴퍼니 꿈빠네가 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BTN 라디오 울림의 꿈빠네 강민석의 소울케이크입니다.
BTN 라디오 울림에 찾아오신 여러분, 그리고 금요일 밤 강민석의 소울 케이크를 찾아주신 도반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음악 칼럼니스트 강민석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들 지내셨겠죠? 예,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들 많으셨고요. 이제 밤 9시 강민석의 소울 케이크와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첫 곡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사라 바렐리스의 디셈버 띄워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그냥 12월이 이렇게 와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12월의 첫날이 금요일이라는 것도 뭔가 좀 의미심장하네요. 그죠? 만약에 11월 1일이 월요일이었다면 그 느낌은 굉장히 왠지 긴장스럽고 그랬을 것 같아요. 거창하고. 근데 한 주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주말의 시작 어떤 그 시점에 12월의 첫날이 박혀있는 게 그냥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옛날 인디언들이 그 불렀던 12달의 이름들이 있죠. 네, 12월은 주로 아무래도 무소유의 달이라든지 뭐 늑대가 달려가는 달, 그리고 다른 세상의 달, 뭐 이런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우고 세우고 엮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걷어들이고 가을에 이렇게 쌓아놨던, 저장했던 것들 잘 그저 지내기만 하기를 기다리는, 그리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그저 이 한겨울을 침묵으로 견뎌내고 기다리는 그런 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변하지 않는 건 컴퍼니. 우리가 뭐 회사든 어떤 집단이든 뭐 심지어 정당이든 뭐 마을에서의 어떤 단체든 뭐 여러 가지 의미와 형태의 컴퍼니 안에 속해 있잖아요. 꼭 월급쟁이가 아니다 하더라도. 근데 우리 한국 사회,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컴퍼니라는 건 주로 경쟁 사회죠. 동료일 때도 있지만 저 동료를 내가 이겨내고 밀쳐내야 내가 승진을 하고 월급을 더 받고 연봉 협상에서 유리하고, 뭐 이런 보이지 않은 경쟁관계에 있어
지게 됐는데 한번 이 생각을 컴퍼니가 꿈빵에 함께 빵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면 아 그래 일단은 저 동료랑 저 친구랑 저 사람이랑 빵 한쪽이라도 나눠 먹으면서 우리가 같이 공생해야지 같이 살아남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게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승진하거나 또 우리 리더로 이렇게 뽑히게 되는 사람은 아마 가장 갖고 있는 가장 좋은 빵을 가장 자주 많이 나눠준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언젠가 송산 스님이 선물을 할 일이 있으면은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거를 선물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고 소중한 그런 걸 선물했을 때 선물 받은 사람이 그걸 알아주기 전에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마음이 벅차진다라는 그 선물의 의미는 주는 사람에게도 중요하거든요. 자, 12월 1일이다 보니 12월의 첫날이다 보니 괜히 장황해지네요. 오늘도 그러나 뭐 평소와 똑같이 예 1부 2부 음악 꽉 차게 준비해놨고요. 특히나 겨울을 느낄 수 있는 겨울의 어떤 그 뭐랄까요 이중적인 차갑지만 따뜻한 어떤 그 느낌들 우리의 어떤 쓸쓸하면서도 풍요롭기도 한 그런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음악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9시부터 11시까지 강민석의 소울케이크 함께 하시고요. 스마트폰 올림 앱으로 들으셔도 되고요. 유튜브 BTN 라디오 올림 채널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구경하셔도 좋겠습니다. 올림앱 게시판과 유튜브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고요. 12월의 첫날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상념 저와 나눠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에 듣고 싶은 음악 오늘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 터치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읽는 원고 또 틀어드리는 음악들 원고와 선곡표 보시고 싶으면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유튜브 게시판 화면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 딱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예, 원고 선곡표 원본 그대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몇 장의 LP를 준비했는데요. 제일 먼저 들을 LP는 미국의 재즈 스탠다드 가수 조 스태퍼드의 앨범입니다. 딱 봐도 예스럽죠. 1969년에 발표된 조 스태퍼드의 음반이고요. 조 스태퍼드 앨범은 제가 한 4장 정도 가지고 있는데 LP로 참 좋아합니다. 원래 이 사람은 성악을 공부했던 사람이라서 중저음이 따뜻한 그런 음성을 갖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명곡 You Belong to Me를 제일 먼저 부른 그런 가수이기도 하죠. 오늘 들어볼 음악은 It Could Happen to You라는 곡이 되겠습니다.
Someone drops a sigh and down you tumble. Keep an eye on spring. Run when church bells ring. Keep an eye on spring. Run when church bells ring. It could happen to you. All I did was wonder would be. What's he doing in my world? What's he doing holding my world? If he's not more than just a friend, why were you kissing him? And what's he doing in my world? What's he doing in my world? Did you tell him that you're my girl? If your love is really true, tell him my world's made for two. What's he doing in my world? Let me keep on wondering just what you're gonna do. Wondering if the one I love loves somebody new. What's he doing in my world? We don't need him in our world. So if it's true he's just a friend, explain those kisses you gave him. And what's he doing in my world? What's he doing in my world? Joe Stafford의 It Could Happen to You. 1969년에 발표된 Sweet Singer of Songs라는 앨범 파이닐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음악은 1963년의 음악인
미국의 컨트리 싱어 에디 아놀드. 에디 아놀드의 What's He Doing in My World. 여기는 내 세상인데 내 영역인데 그놈은 뭐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는 썸 타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 주변에서 저 녀석이 뭐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지? 뭐 이런 거예요. 되게 귀여운 질투? 예, 그런 거죠. 이런 노래는 그러니까 컨트리 송 중에서도 힐빌리 송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시골 청년들의 가벼운 농담과 연애 이야기 뭐 주로 이런 거를 단 거고 에디 아놀드는 되게 중저음이 따뜻한 깨끗한 노래를 부르는 그런 가수였죠. 오랜만에 부산 호랭이님께서 이 컨트리 음악 신청해 주셨습니다. 한동안 안 나타나셨는데요. 오랜만에 지난주에 출연하셔서 또 예의 컨트리 음악을 신청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신청곡을 하나 더 이어서 들으려고 합니다. 떡방아까님 또 늘 아름다운 명곡 명곡이랍니다. 굉장히 좀 매니악한 음악을 신청해 주신 우리 떡방아까님께서 일본 음악 신청해 주셨습니다. 음악가는 스그루 마츠타니. 스그루 마츠타니는 그 영화 음악을 많이 만든 사람이죠. 그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 영화 음악도 만들었고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그 스코어도 담당을 했었고요. 신청하신 음악은 바로 그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그 영화에 나왔던 가장 중요한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히토 미오 토지테 눈을 감고라는 곡이고 영화 속에서는 히라이켄이 부른 곡이고요. 히라이켄과 스그루 마츠타니가 같이 만든 그런 곡인데요. 오늘은 스그루 마츠타니가 직접 피아노로 연주한 피아노 버전 들을게요.
이른바 재즈 보컬리스트 3대 디바에서 맨 앞에 불리는, 그러나 왠지 쓸쓸함의 상징 같은 이름, 빌리 할러데이. 앨범 레이디 인 세틴은 빌리 할러데이가 1958년 생전에 발표한 마지막 정규 음반이면서 그 생애를 대표하는 앨범으로 기억됩니다. 1958년 겨울 뉴욕의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이 앨범은 제작 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당시에 빌리 할러데이는 알코올과 마약 중독으로 건강이 최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녹음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가 발생했겠죠. 그리고 프로듀서는 빌리 할러데이의 목소리를 먼저 녹음한 뒤 그 위에 오케스트라 소리를 얹어서 만들려고 했는데요. 빌리 할러데이는 이보다는 솔직한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 공간에서 연주와 노래를 동시에 하는 라이브 녹음을 고집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깨끗한 소리보다는 빌리 할러데이의 진솔한 감정을 담은 결과물이 나왔죠. 이 앨범이 레이디 인 세틴이고요. 자켓 뒷면에 보면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이 바로 빌리 할러데이와 오케스트라가 한 공간에서 녹음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진이 좀 작아서 보이진 않겠지만 이 당시 1950년대 스튜디오라는 것은 이렇게 창고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앨범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사회의 따뜻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발표 다음 해 맨해튼의 병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한 것이죠.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야 이 앨범은 빌리 할러데이의 음악적 진보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감동으로 재평가를 받습니다. 빌리 할러데이의 44년 인생은 기구했습니다. 1915년 뉴욕 할렘에서 13살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17살의 재즈 연주자였는데 가족 부양을 하지 않고 뉴욕을 떠났고, 빌리 할러데이가 19살이 됐을 때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죠. 뭐 아버지라지만 음악적 유전자만 물려준 무기력한 10대에 불과했습니다. 하여 빌리 할러데이는 외할머니 손에서 그러나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직업을 찾아 헤매다가 우연히 들린 한 클럽에서 노래할 줄 아니? 라고 물어서 노래를 부른 게 계기가 돼서 10대 후반에 가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빌리 할러데이의 삶은 가난, 인종차별, 성폭행, 사기결혼, 배신, 감옥, 마약, 그리고 쓸쓸한 죽음으로 점철된 그늘뿐이었죠. 그러므로 한결같이 지나간 사랑에 대한 회한과 쓸쓸함을 담은 그녀의 노래는 스스로를 위안하는 치유제였고 노래할 때만은 행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세상에 널리 퍼진 뒤로는 상처받은 존재들을 감싸주는 연민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앨범 레이디 세틴의 제목은 공연 때마다 늘 세틴 재즈의 면장갑을 즐겨 착용했던 모습에 착안했을 것입니다. 재즈 가수의 우아한 자긍심을 담아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든 이 앨범은 세월이 흐른 뒤 감성적 재즈 보컬의 가장 중요한 유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앨범에서 마치 슬픔을 미소로 가리고 노래하는 것 같은 I'm a fool to want you를 먼저 듣고요. 이어서 잔잔한 You don't know what love is. 그리고 이어서 맨해튼의 어느 12월의 겨울 어떤 사람이
저녁 내 모피에 바이올렛 꽃을 사서 꽂아주자 겨울 하늘에 파란 물이 들었다. 이런 내용의 낭만적인 넘버 Violets for your flowers 듣고요. 끝으로 사랑했던 사람과의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회상하는 우아한 곡 But Beautiful까지 이렇게 내고 목소리는 상했지만 삶의 끝자락에 최대치로 불어난 빌리 할러드의 감성과 함께 이를 감싸는 레이 앨리스 오케스트라의 우아한 연주도 함께 감상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린 이 꼭지의 소제목을 이렇게 지어봅니다. 쓸쓸한 바이올렛 향기 빌리 할러데이.
until you've learned the meaning of the blues. Until you've loved a love you've had to lose, you don't know what love is. You don't know how lips hate until you've kissed and had to pay the cards. Until you've flipped your heart and you have lost, you don't know what love is. Do you know how a lost heart feels? The thought of reminiscing and our lips that taste of tears lose their taste for kissing. You don't know how hearts burn for love that cannot live, yet never dies. Until you've faced each dawn with sleepless eyes, you don't know what love is. You don't know how hearts burn for love that cannot live yet never dies. Until you've faced each dawn with sleepless eyes, you don't know what love is. Since then one thought occurred.
that we fell in love completely the day that you brought me violets for my first. Love is funny, oh, it's sad. It's quiet, oh, it's mad. It's a good thing, oh, it's bad. But beautiful. Beautiful to take a chance, and if you fall, you fall, and I'm thinking I wouldn't mind at all. Love is tearful. Oh, it's gay. It's a problem. Oh, it's play. It's a heartache anyway. But beautiful. And I'm thinking, if you were mine, I'd never let you go. And that would be but beautiful, I know. It's tearful, oh, it's gay. It's a problem, oh, it's play. It's a heartache anyway.
And I'm thinking, if you were mine, I'd never let you go. And that would be but beautiful, I know.음악의 온도는 빌리 할러데이의 1998년 앨범 Lady in Satin을 감상을 했습니다. I'm a fool to want you. You don't know what love is. 그리고 Violets for your purse. But beautiful까지 네 곡을 골라서 들었고요. 건강이 아주 안 좋은 상태라서 그 목소리가 불안정하지만 감성은 정말 터질 듯 싶을 만큼 꽉 찼던 그 명반, 바로 레이디 인 사틴. 곡마다 오케스트라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꼭 혼, 그러니까 트럼본이나 트럼펫이 등장해서 갈무리를 해주는 그런 구성도 뭔가 좀 이렇게 뭉클한 느낌을 더 자아내는 것 같죠. 자, 소울케이크 12월의 첫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신청곡을 한 곡 이어듣죠. 오세동님께서 셀린 디온의 샹송 한 곡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셔서 한 곡을 골라봤습니다. 셀린 디온이 부르는 음악은 실수스페 때문에 사랑만으로 충분했다면 입니다. J'avais su parler, comment lui faire lire au fond de mes pensées. Mais comment font ces autres à qui tout réussit, qu'on me dise mes fautes, mes chimères aussi. Moi j'offrirai mon âme, mon cœur et tout mon temps, mais j'ai beau tout donner, tout n'est pas suffisant. J'ai du sang dans mes songes, un pétale séché. Quand des larmes me rongent, que d'autres ont versé. La vie n'est pas étanche, mon lit est sous le vent. Les portes, les centres et les cris, même enfermant. Dans un jardin d'enfants, sur un balcon des fleurs. Ma vie paisible où chantant battre tous les cœurs. Quand les nuages foncent, présage des malheurs. Et les armes répondent au pays de nos peurs. S'il suffisait qu'on s'aime, s'il suffisait d'aimer, si l'on changeait les choses un peu, rien qu'en aimant donner. S'il suffisait qu'on s'aime, s'il suffisait d'aimer, je ferais de ce monde un rêve, une éternité. S'il suffisait qu'on s'aime, s'il suffisait d'aimer, si
si l'on pouvait changer les choses et tout recommencer, s'il suffisait qu'on s'aime, s'il suffisait d'aimer, nous ferions de ce rêve un monde, s'il suffisait d'aimer.우세동님께서 셀린 디온의 샹송 한 곡 틀어달라고 하셔서 셀린 디온이 부른 'S'il suffisait de me', 사랑만으로 충분했다면 띄워드렸습니다. 1부 끝곡입니다. 예전 그룹 스카이라크 원곡이고 스카이라크 멤버였던 데이비드 포스터가 함께 관여했던 와일드플라워라는 곡을 수십 년이 흐른 뒤 데이비드 포스터가 그의 친구들, 동료 가수들과 함께했던 공연 실황에서 컨트리 가수 블레이크 쉘턴이 다시 부른 와일드플라워 듣고요. 바로 2부 이어갈게요. imagine, and many times her eyes fought back the tears, and when her youthful world was about to fall in, each time her slender shoulders bore the weight of all her fears, and a sorrow no one hears still rings in midnight silence in her ears. Let her cry, for she's a lady. Let her dream, she's a child. Let the a free and gentle flower growing wild. And if by chance that I should hold her, let me hold her for a time, and if allowed just one possession, I would take her in my arms to be mine. Careful how you touch her, she'll awaken, 'cause sleep's the only freedom that she knows. And when you walk into her eyes, you won't believe the way she's always paid for a debt she never owed. And a silent wind still blows that only she can hear. So she goes. Let her cry, for she's a lady. Let her dream, 'cause she's a child. Let the upon her, she's a free and gentle flower growing wild. Let her cry, oh, she's a lady. Let her dream, 'cause she's a child.
She's a free and gentle flower growing wild. She's a flower growing wild. She's a flower growing해마다 우리는 목격하지. 세상이 다시 시작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풍요로운 곤죽이 되어가는지. 그러니 그 누가 땅에 떨어진 꽃잎들에게 그대로 있으라 외치겠는가. 존재했던 것의 원기가 존재할 것의 생명력과 결합된다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실을 알면서 그게 쉬운 일이라는 말은 아니야. 하지만 달리 무얼 할 수 있을까? 세상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그러니 오늘 그리고 모든 서늘한 날들에 우리 쾌활하게 살아가야지. 비록 해가 동쪽으로 돌고 연못들이 검고 차갑게 변하고 한 해의 즐거움들이 운명을 다한다 하여도 메리 올리버의 어둠이 짙어져가는 날들에 쓴 시였습니다.
Slow motion. River of light. I know the after glow makes it all right.
위대한 울림 라디오 강민석의 소울케이크 금요일 밤 9시마다 합니다. 오늘은 12월의 첫 금요일이고요. 저는 오늘까지도 아마 11월인지 12월인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성한 오늘자 큐시트에도 2부 큐시트 보면 날짜를 11월로 적는 오류를 범할 정도로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그런 경향이 있으시죠? 2부 시작은 산책자 에디션 코너였고요. 오늘은 시 한 편을 읽어봤습니다. 메리 올리버의 천 개의 아침이라는 시집에 있는 어둠이 짙어져가는 날들에 쓴 시를 낭송을 해봤습니다. 한 해의 끝머리쯤, 한 해의 가장 깊은 저녁으로 갈 쯤이면은 이제 그래 뭔가 살긴 살았는데 그냥 풍요로운 곤죽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는 지는 꽃잎 같은 느낌 있죠. 그러나 또 새로운 시간들은 반복돼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 존재 삶의 끝이 있고 또 새로운 시작이 있고, 그런데 어쩌면 새로운 세대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은 존재했던 것의 원기가 존재할 것의 생명력과 결합되는 오로지 그 한 가지 원리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저 흡수만 있을 뿐이죠. 이 우주라는 게. 자, 어쨌든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또 그 즐거움들이, 그 괴로움들이 또 운명을 다할 거고 또 새로운 해는 다가올 겁니다. 함께 들어본 음악은 두 곡이었는데요. 네. 먼저 영국의 뭐라 그럴까요? 다운비트, 일렉트로니카, 다운비트, 포크트로니카 이런 장르의 싱어송라이터인 버드 요크의 Have No Fear라는 곡을 먼저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음악은 아이슬란드, 저 북유럽 아이슬란드의 뮤지션 아우스게일의 Afterglow라는 곡. 저녁 노을의 그 잔상들, 겨울이 되면 더욱더 해가 진력에 그 서쪽 붉게 오렌지색으로 물들어가다가 또 파란색 불꽃처럼 사그러 들어가는 그 풍경이 짧고 깊고 또 강렬하게 여운을 남기죠. 그런 느낌의 음악이었습니다. 지난주 본방송과 이번 한 주 동안 게시판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름다운 사연들을 짧게 짧게 좀 지금 모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늘 예쁜 이모티콘으로 게시판을 장식해주시는 임미자님의 흔적 즐겁고 기뻤고요. 김화정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요. 라는 인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정님도 건강하세요. 홍경환님, 좀 전에 버스 운행 마치고 숙소에 와서 쉬면서 소울케이크에 출석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다들 잘 지내셨을 거고요. 버스 운행 무사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홍경원님. 오영도님. 인생이 이렇게 어두워서야 싶나 싶어. 지난주 산책자 에디션 시간에 읽어드렸던 시 제목이죠. 산책자 에디션은 늘 기다려지는 코너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늘 그 민망함을 참고 코너를 이어가고 있죠.
엘비엔토님. 오늘 따뜻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 신날수 LP 보내드린 거 잘 받으셨나 봐요. 예쁘게 따뜻하게 들어주십시오. 지난주에는 늘 오시는 도바님들이 발걸음을 안 하셔서요. 봉가올린과 홀리오룰라님이 안 오셔서 신경이 쓰인다고 하셨습니다. 예. 가끔씩 말이죠. 그 특정 지역계 유튜브에서 예. 차단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세븐소네츠님. 이쌤 레이블의 음원 듣기는 제한이 맞죠. 많죠. 유튜브에서 또 프리미엄 회원들에게만 개방되는 곡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이쌤 레이블의 음악들, 그 음반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시간에 들고 오지 못하는 게 이쌤 레이블의 음원은 여지없이 방송을 하면 차단이 돼버리고 생방송이 중단이 돼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스테이지 켄트 마포에서 공연했던 거 보고 오신 거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주에 샤이 마에스트로 음악 상당히 매력이 있었다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님. 옛 노래들은 참 정겹습니다. 요즘 노래는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 음악의 유행이 좀 많이 그 경향이 바뀌고 스타일이 바뀌고 기호가 바뀌어서 근데 꼭 요즘 노래 요즘 음악에 적응을 꼭 해야 되고 그거를 뭐 억지로 취향에 집어넣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음악이라는 건 내가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다가오면 듣는 거고요. 선택하는 거지. 유행이 뭐 꼭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저도 뭐 옛 음악들이 오히려 예전에 알아채지 못했던 그런 친가들을 뒤늦게 요즘 알아채고 있거든요. 이보연님, KBS KBS 공개 방송에서 1979년 컨셉의 그 음악다방 컨셉의 라디오 공개 방송을 보고 왔는데요. LP를 틀어주면서 가수들 노래 라이브를 했는데 박학기님, 장필수님이 게스트였습니다. 강쌤 소울케이크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라고 하셨군요. 이보현님 몸도 아프신데 또 공개방송 다녀오셨군요. 장필순, 박학기. 예, 되게 보고 싶은 이름들이네요. 오랜만에. 이불을 여는 시 인생이 이렇게 어두워서야 쓰겠나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울과 행복은 한 끗 차이죠. 경계에서 행복하게 듣고 있습니다. 소울케이크의 도반님들 대부분이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우울과 행복의 경계에 얇은 주류에 서 있는 사람들 같은. 박수은님. 기온이 내려가려고 찬 바람이 부는 저녁입니다. 소울케이크와 함께 따스함으로 채우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은님. 조용히 함께해 주시는 수은님. 이한숙님. 겨울이 시작되니 온도가 내려가고 있어요. 건강 잘 챙기시고. 하얀 겨울이 오고 있는데요. 소중한 시간들 많이 행복한 삶 되시고요. 오늘 하루도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걸까. 힘이 딸리네요. 해는 벌써 저 산 너머로 기울고 벌써 깜깜한 저녁이라니. 하루가 저물 때 그 어떤 허무함과 예, 그 뭐라 그럴까요. 좀 텅 빈 느낌은 고독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참으로 상쾌하게
경쾌하게 비워지는 그 느낌이라서 사무치도록 좋습니다. 특히 겨울밤에 그것은요. 여여봄봄님, 조용한 아침 시간에 다시 듣기를 하셨군요. 예. 전나무 이모티콘, 엄지척, 사랑, 미소, 잎사귀, 하트, 멜로디 이모티콘 아낌없이 날려주셨습니다. 비겐오우님, 따뜻하게 데워진 이불 안에서 넉넉고 솔케이크 듣다가 스르르 잠들면 좋으련만. 이게 참 소소한 행복이었는데요. 애청하는 산책자 에디션, 인생이 이렇게 어두워서야 쓰겠나 싶어 또 잘 들었습니다. 산책자 에디션만 차곡차곡 모아놓은 모음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잘 때 매일 듣게요. 그래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비게노우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메모지님, 퇴근하니 현관 앞에 반가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켓에 깔끔한 LP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답니다. 언제까지나 귀한 추억이 될 겁니다. 쓸쓸한 오늘도 변함없이 음악다방의 LP는 정성스럽게 돌아가는 듯 느껴집니다. 메모진 선물 잘 받으셨군요. 그래요. 인생이 여전히 돌아가듯 LP판도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아님, 11월도 며칠 안 남았네요. 예, 지난주에 보내주셨던 사연, 김장들은 하셨는지요? 예, 오늘은 예고한 것만큼은 춥지 않네요. 지난주만 해도 이렇게 춥진 않았죠. 예, 오늘은 정말 겨울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홍연아님, 거리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불려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덧없이 이리저리 춤추는 나뭇잎, 마른 낙엽들이 예, 굉장히 센티멘탈하게 만들죠. 진님, 예전 재방송 들으시다가 그 당시 프로듀서였던 최우영 PD의 그 랩 노래 띄워드렸었죠. 친구들이 야부엉아 이렇게 불러가지고 래퍼로서 이름이 야부가 된, 아직도 음악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방송국을 퇴사하고 작업실에서 열심히 음악 작업 고독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님, 소울케이크는 며칠에 한 번씩 들으면 정말 좋습니다. 예, 평일 낮에 예, 12시에 또 저녁 6시에 예전 한 몇 년 전 보내드린 소울케이크 재방송 올림 앱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가끔씩 들어가셔서 제가 한 3년 젊었을 때 소울케이크 예, 지금의 결과는 또 약간 다르다고들 얘기하는데요. 가끔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소울케이크의 도반 여러분, 오늘도 굿데이 되시길요 라고 안님께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굿데이 되고 계시죠. 최우영 프로듀서 야부 최근에도 공연 했다는 소식을 우리 손성락 PD가 전해주고 있군요. 그렇군요. 공연에 초대도 안 하고. 거미집님의 사연과 신청곡 함께 전해드리죠. 집에 오는 길에 소울케이크에서 보낸 귀한 선물이 와 있네요. 새하얀 LP가 이 겨울을 따뜻하게 느끼게 합니다. 따뜻한 선물 많이 받는 요즘입니다. 덕분에 마음 풍족한 겨울 보낼 것 같습니다. 음악을 신청합니다. 이사오 스즈키의 앨범 어프로치에 있는 오타리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거미집님도 신날 셀피 잘 받으셨나 봐요. 신청하신 음악 감상할까요? 연주곡이에요. 일본의 재즈 베이스 연주자 이사오 스즈키가 이끄는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오타리라는 곡 지금 듣죠.
as I gaze in her water, she eases me down, touching me gently with the waters that flow past my boat on the river, so I don't cry out anymore. Oh, the river is wise, the river, it touches my life like the waves on the sand, and all roads lead to Tranquility Base, where the frown on my face disappears. Take me down to my boat on the river, and I won't cry out집님. 늘 우아하고 멋진 저렇게 그 시간에 너무 잘 어울리는 음악 신청해 주시는 거미집님. 일본의 베이스 연주자, 재즈 베이스 연주자 이사오 스즈키가 이끄는 사중주단의 연주 오타리라는 연주곡 함께 잘 들었습니다. 유난히 그 베이스 그 현 소리가 굉장히 강하죠. 요거는 그니까 피콜로 베이스라고 그래서 그 어떤 그 곡의 기초가 되는 베이스 역할이 아니라 솔리스트로서의 솔로 악기로서의 베이스 연주를 하는 것을 피콜로 베이스라고 그러는데 한 옥타브를 올려서 튜닝을 해서 연주하기 때문에 굉장히 명징하게 들리죠. 우리 시간 소울케이크 그 저기 인트로라든지 오프닝 시그널이든지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 베이시스트의 연주 역시도 예, 피콜로 베이스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들었던 곡은 1979년에 발표된 영국 그룹 스틱스의 Boat on the River라는 곡이었습니다. 79년 이 코너스톤이라는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요 바이닐로 감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바이닐은 음악의 온도 시간에 통째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명곡들이 많은 스틱스는 그 베이브라는 발라드로 되게 유명하지만 원래는 프로그레시브 락, 또 클래식 락 뭐 이런 장르의 밴드거든요. 근데 이 앨범에서 독특하게도 이 만돌린과 아코디언이 등장하는 포크 음악 Boat on the River라는 곡 쓱 집어넣어서 우리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보여줬던. 근데 보통 그런 게 사이드 B면을 이렇게 끝에 있기 마련인데 또 대중들은 그런 음악을 좋아해서 예 좀 아이러니하죠. 솔케이크 오늘은 12월 첫날입니다. 엘비엔토님께서 예, 드뷔시 음악 좋아한다고요? 요새 달빛이 가을 날처럼 너무나 투명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드뷔시의 달빛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븐소네츠님께서 드뷔시의 달빛을 신청하시니 리처드 스톨츠만이 연주하는 드뷔시의 아마빛 머리의 소녀도 떠오르네요. 듣고 싶다는 이미지요. 라고 재청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엘빈토님 역시 후원도 해주셨고 메모지님과 이보연님께서도 후원해 주셨어요. 이번 주가 아니죠. 지난주 본방송 때 엘빈토님, 메모지님, 이보연님 세 분 후원 감사드립니다. 올림 라디오 프로그램들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엘비엔토님 신청하신 드뷔시의 달빛 연주는 오늘은 프랑스의 피아니스트 필립 앙트레몽의 연주로 감상하고요. 이어서 세븐소네츠님 신청하신 드뷔시의 아마빛 머리의 소녀 연주는 클라리넷 연주자 리차드 스톨츠만과 커크 트라이버가 지휘하는 슬로바키아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 두 곡을 이어서 감상할게요.
필립 앙트레몽 피아노로 연주한 드뷔시의 달빛, 갤비엔 도님의 신청곡이었고요. 리차스 돌트만의 클라리넷과 커크 트라이버가 지휘하는 슬로바키아 방송교향악단의 연주, 아마빛 머리의 소녀, 역시 드뷔시의 곡이었습니다. 세븐 소네츠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두 곡의 드뷔시 음악 감상을 했는데, 이 아마빛 머리의 소녀는 유난히 드뷔시의 또 다른 곡인 아라베스크가 생각이 나죠. 아니면은 목신의 오후의 전주곡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드뷔시는 인상주의이자 후기 낭만파 작곡가로서 뭔가 동양적인 그런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날, 12월의 첫날 소울케이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이때쯤이면은 이제 스르르 잠이 드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자장가로 흘러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겨울밤에는 좀 출출해서 무슨 뭐 호빵이라든지 군고구마라든지 찹쌀떡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따뜻한 우유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이렇게 호밀빵에 피넛 버터를 살짝 발라서 허기를, 추위를 좀 이겨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넛 버터가 잘 어울리는 거는 빵도 있지만 사과 한 조각에 피넛 버터를 바르면 또 맛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LP, 닉 드레이크의 Five Leaves Left 앨범 들고 왔습니다. 우리들의 내성적이고 예민한 자들의 선홈자. 1969년에 발표한 이 닉 드레이크의 Five Leaves Left에서 River Man이라는 곡을 들으려고 합니다. 'Betty came by on her way, said she had a word to say about things today and fallen leaves. Said she hadn't heard the news, hadn't had the time to choose way to lose, but she believes. Gonna see the river man, gonna tell him all I can about the plan. If he tells me all he knows about the way his river flows and all night shows in summertime, said she prayed today for the sky to blow away or maybe stay. She wasn't
shore. For when she thought of summer rain, calling for her mind again, she lost the pain. Gonna see the river man, gonna tell him all I can about the band, feeling free. If he tells me all he knows about the way his river flows, don't suppose it's meant for me. Oh, how they come and go,닉 드레이크의 1969년 앨범 Five Leaves Left, 다섯 잎사귀 남았네 라고 하는 앨범에 있는 Riverman 바이닐로 감상했습니다. 여기 있는 곡들은 다 Time Has Told라든지 Riverman이라든지 Day Is Done이라든지 한결같이 명곡들이고 뭐 명곡 이상의 의미 있는 곡들이 많은데요. 예. 12월의 첫날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 리버맨 들었고요. 둥둥 어디론가 흘러가는 듯한 이 상념의 덩어리, 네. 그런 것들을 덧없는 적 강물에 띄어보내는 강의 남자, 어떤 그 이야기, 네. 리버맨을 부르니 닉 드레이크는 MBTI로 따지면 틀림없이 INFP 것 같은, 방 밖으로 나가지도 못해서 결국은 공연도 제대로 못해보고 20대의 나이에 쓸쓸하게 그 방 안에서 그냥 아까운 삶을 마감했죠. 그러나 남겨진 음악들은 이렇게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특히 가을 겨울에는 깊은 울림을 남겨주면서요. 오늘도 강민석의 소울캐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끝곡은 진아님께서 존 레논 음악 신청하셔서 존 레논 원곡인 Imagine을 루트 캐스트너가 커버한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 쉬고 치유하는 이 밤 주말 되시고요. 다시 돌아오는 금요일 밤 9시에도 여기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Imagine there's no countries, it isn't hard to do.
kill or die for. And no religion too.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be as one. Imagine no possessions, I wonder if you can. For greed or hunger, a brotherhood of man. Imagine all the people sharing. Someday you will join us.